되게 좋다. 근데 이상하다. 왜 손님이 우리밖에 없지? 태영아. 어? 오빠가 널 위해서 오늘 여기 빌렸어. 정말?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라. 어, 뭐야. 맨날 이런 식이야. 장난이야. 오빠가 그럴 줄 알고 호구 형 불러놨어. 이름이 호구야? 어, 그 형 완전 호구거든. 어. 그 형 오면 돈 없고 불쌍하고 힘든 척해야 돼. 알았지? 응. 좀 있으면 올 거야. 왔다. 남석아. 어, 호구 형. 어, 어 호구 형. 어. 야. 야, 진짜 오랜만이다, 잘, 형. 잘 지냈어? 어, 호구 형. 아. 야, 호구처럼 생겼어, 여전해. 형, 여전해. 어. 아이. 야, 형. 뭐 무슨 얘기야? 인사해, 네. 내 여자친구. 안녕하세요, 어. 이태형입니다. 아유, 안녕하세요, 저 최호구라고 합니다. 예. 형, 어? 그리고 이거 받아. 뭐야 이게? 형, 좀 있으면 설날이잖아. 형,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며. 아, 진짜. 여기에 떡국이랑 전 좀 싸다 주라. 과일도. 어, 과일도 좀 싸다 줘. 형, 내가 이거 명품 쇼핑백 줬으니까 오늘 여기 형이 쏘는 거다. 에이, 야, 네가 나 불러놓고 나보고 쏘라 그러면 어떡해. 아, 형 왜 그래, 형.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. 야, 내가 더 힘들어. 형이 뭐가 힘든데? 야, 나 좀 아까도 만화가게 아저씨한테 전화 왔다. 어, 만화책 반납하라고. 근데 알고 봤더니 8년 동안 내가 반납을 안 한 만화책이 있더라고. 연체료만 120만 원 물었어. 야, 네가 내라. 야, 너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원형어선 타가지고 돈 좀 벌었다며. 뭐 참치잡이배인가? 그래. 그래. 형, 근데 나 참치 잘못 잡아가지고 완전 망했다, 형. 아. 무슨 말이야?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? 야, 참치잡이 왜 망했어? 아니야, 내가 얘기해도 형은 못 믿을 거야. 얘기해봐, 믿을 테니까. 뭐 참치를 뭘 잘못 잡아? 아니, 내가 참치를 많이 잡긴 잡았는데. 근데? 고추 참치를 잡았어. 뭐? 고추 참치를 잡았다고. 하필이면 고추 참치가 올라오냐? 뭐라고? 그러니까 네가 참치를 잡았는데. 뭐라고? 그러니까 남석아. 어. 네가 참치를 잡았는데 팔딱팔딱 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치를 잡은 게 아니라 저 편의점에 있는 고추 참치를 잡았다고? 그래. 진짜 형, 내 옆에 있는 짜장 참치 잡았어. 남석아. 어. 너는 고추 참치를 잡고. 어. 네 옆에 있는 애는 짜장 뭐라고? 그러니까 형이 좀 내라. 아, 진짜 이거 안 내려고 별짓을 다 한다, 진짜. 형이 좀 내. 아, 힘들어요, 형. 형이 뭐가 힘든데? 야, 여자친구가 형이 하나 있는데 그 이번 설에 뭐 해외 나가서 좀 쉬다 오재. 나는 맨날 쉬는데 뭘 또 거기 가서까지 쉬냐고. 아, 힘들어, 진짜로. 야, 여자친구 보고 좀 내라고 하면 되겠네. 저 실례지만 저 무슨 일 하세요? 아니, 저 은행 다녀요. 됐네! 은행 다닌대잖아! 그래, 은행 다녀! 그래, 은행 다닌대잖아! 은행 털러 다닌다고! 얘 완전 도둑놈이야! 네 여자친구가? 어. 뭐라고? 도둑이라고, 도둑, 강도!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가 은행을 다니는데. 은행원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뭐라고? 강도라고, 강도. 그래도 얘가 형 착한 건 뭔지 알아? 대기표 뽑고 털어. 남석아. 어. 너 괜찮아? 아, 진짜 말도 안 돼. 야, 그럼 이제까지 여기 왜 안 잡혔냐, 얘? 괜찮아. 얘네 엄마가 다 숨겨주셔. 엄마가 잘 숨겨준다고? 응. 엄마 누군데? 캥거루. 뭐라고? 캥거루라고. 쟤네 엄마가? 어. 뭐라고? 캥거루라고. 여기 부자기 다 숨겨, 주머니에. 쟤네 엄마가? 어. 캥거루라고? 그래. 진짜 캥거루. 얘네 집 계단도 없어. 엄마 쿵쿵쿵쿵 뛰어가. 아, 진짜. 야, 남석아. 아, 이거 안 내려고 별소리를 다 하네. 그러니까 형이 좀 내라. 힘들다. 야, 형 진짜 힘들어. 형이 뭐가 힘든데? 야, 내 위로 누나만 네 명이다. 엄마 아빠가 아들 하나 낳겠다고 그 늦은 나이에 나를 낳는데 내가 사회생활 적응도 못하고 자리도 못 잡고 맨날 나만 보면 한숨 쉬시고 막 그러셔. 네가 내라. 형 진짜 가족 얘기는 하지 마라. 아, 왜? 그래도 형은 집에서 원하는 자식이었잖아. 무슨 말이야, 이게? 나는 원치도 않는 자식이었어. 너 원치 않는 자식이었어? 그래. 이게 무슨 말이야? 사실 우리 아빠가 어. 술 많이 취하셔가지고 어.
인형 뽑기로 곰인형 뽑으려고 그랬는데 나를 잘못 뽑은 거야. 뭐라고? 나를 잘못 뽑았다고. 니네 아빠가 인형을 뽑는데 뭐라고? 남소가 니네 아빠가 인형을 뽑는데 원래 곰인형을 뽑고 싶었는데 그 옆에 뭐라고? 남소가 너 진짜 괜찮아? 야 무슨 인형 뽑기로 너를 뽑냐 말이 되냐 그게? 진짜야 나 여기 찍게 자국도 있어. 아 진짜 이거 준비 많이 했네 진짜로. 그래도 형이 좀 내놔 좀. 그래 내가 낸다 내가 내. 내가 졌다. 이제 호구용 갔네. 여기요. 네. 네 손님 뭐 필요하신 거라도. 이거 얼마예요 이거? 아 계산이요? 네. 38만 원입니다. 그렇게 비싸요? 네. 나 돈이 좀 모자라는데? 큰일 났네. 저 손님, 지금 혹시 계산할 돈이 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십니까? 예. 그럼 말 논다? 예? 말 논다고. 그게 무슨 말씀이... 돈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.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퀴즈를 맞추는 사람에게 음식값을 무료로 해주고 있으니까. 진짜요? 도전할 거야?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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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맞춰봐. 내세요. 맞춰봐. 네? 맞추라고. 문제를 내야 맞추죠. 문제를 맞추라고. 예? 문제가 뭔지 맞추라고. 무슨 문제를 낼 건지 그걸 맞추라고요? 야. 뭐라고?